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급등주의 안전한 매매 급소 자리를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이데일리온 급등매매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 출마 시나리오가 이제 증시권을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 안팎에서는 출마설이 꾸준하게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총선 역할론이 공공연하게 이제 언급이 되면서 등판론에 이제 힘을 받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정치 테마주는 결코 실적과 무관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데일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과거에 굉장히 많은 급등을 한 종목들이 속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는 여러 개인 투자자들이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은 그 해당 기업의 펀더멘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어떤 그 정치 테마주들은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실적이랑 무관하게 어떤 인맥이나 어떤 그 정책주 그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자, 최근에 학습해 오셨던 급등 매매 초급등 11패턴 매매 기법으로 정치 테마주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주들은 전혀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여지껏 강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어떤 기술적 그 패턴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매매를 하실 분들은 그런 범주 안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칠판 강의에서 최근 지수 급락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바닥 탈출 기법이었죠. 그런 종목들을 이제 칠판 강의에서 위주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고 HTS의 강의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어떤 종목들이 초급등 11패턴 매매 기법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QR코드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을 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 매매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회를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요. 무료 노란톡방에서는 테마가 형성이 되면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매매 기법,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형성이 돼서 10개 종목이 움직일 때 그중에 대장주를 선별하는 방법,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급등주에는 보통 11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초급등주를 하는 그 어떤 해당되는 종목이 뭐 한두 가지 패턴만 있다면은 주식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급등주를 11개 패턴으로 나눠놨고요. 오늘이 벌써 27강째인데,
자, 그러면 이 11가지 패턴 중에 11가지 패턴 기법 중에 오늘도 여전히 바닥 탈출 기법 그리고 일부 풍선 기법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릴 텐데 바닥 탈출 기법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하락장일 때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하락장일 때 굉장히 낙폭이 깊었던 종목들이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바닥을 탈출한다. 그래서 이제 바닥 탈출 기법이고 풍선 기법 같은 경우는 보통 상승장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상승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이제 26강까지 하면서 풍선 기법으로 갔던 대단히 급등했던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급등주 바닥 탈출 기법이죠. 바닥 탈출 기법은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게 자, 일봉상의 이 121선, 이 121선을 기준으로 바닥을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자, 바닥을 형성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테마주나 중소형주들을 많이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봉상의 121선을 잘 기억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이제 HTS에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121선은 이제 검정색으로 설정을 한다. 그거를 유념을 해 주시고요. 자, 어느 날 지수가 급락을 해서 이 어떤 캔들이 121선 밑에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기업이 어떤 특별한 이슈나 재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121선을 올라탈 때 안착을 하게 될 때는 121선 하단에서 이런 매집산을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하단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바로 다이렉트로 120선을 돌파한 다음에 상단에서 매집산을 만드는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단보다는 상단에 있는 종목이 더 강한 종목이 되겠죠. 그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들. 그렇죠? 하단에서 형성이 됐을 때는 이제 매집을 끝내고 121선에 안착을 하는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자, 바닥을 탈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난 강의 시간에 이제 한국공항을 지난 화요일이었죠? 지난 화요일에 한국공항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121선이 여기 있죠? 검정색 라인이. 자, 여기 있는데 자,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린 거는 이 자리에서 매집산을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매집산을 돌파하기 위해서 121선 위에서 상단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이게 이제 지난주 월요일까지 모습이고 지난 강의 시간에는 자, 그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갭 상승해서 출발을 해서 이제 누르는 모습 너무 갭 상승을 했죠. 한 20% 이상에서 갭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 화요일에 설명을 드렸던 모습이고 자, 갭 상승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하고 눌렀지만 자, 일주일 내내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일단 매집을 하고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우상향으로 이제 이렇게 끌고 갈 것이다 하고 말씀드린 게 이제 지난 강의 시간이었는데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흐름이 지나갔는지 한번 볼까요? 한국공항이 바로 이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어저께까지 모습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난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요 한국공항을 매수를 하셨다면은 현재 약 10%에서 12%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요 자리에서 바닥에서 매집이 돼 있었고 그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이라는 거죠. 자, 이제 한국단자를 한번 보자고요. 자, 아까 한국공항하고 이름은 비슷하죠? 자, 근데 이런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은 자, 바닥 캔들이 121선의 하단에 내려가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말라고 계속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자, 121선을 기준으로 어느 날 그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오죠? 자, 여기 거래량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최근에 어떤 거래량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래량이 발생한 구간이 있어요. 그 라인을 따라가서 봤더니 121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121선을 뚫으려는 시도가 있는데 결국은 뚫지 못하고 이런 매집산만 만들어 놓고 있다가 자, 지난 두 달여 동안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단자 역시 이제 이격도만 벌려놓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지수가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슬슬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온 게 뭐죠? 바로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우상향 패턴으로 가면서 결국은 저 앞자리 두 달 전에 누군가 매집을 했던 종목이 결국은 121선에 안착을 하는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종가가 6만 원인데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라는 거죠. 만약에 그 자리 6만 원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죠. 자, 한국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량주 군에 속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자, 1차 계단의 모습이 보였죠? 여기서 다시 한번 2차. 자, 1단계 계단, 2단계 계단. 그리고 여기서 한번 다시 올리고 조정을 받겠죠? 자, 이제 여기서 3단계 계단. 어쨌거나 지금 현재 그 한국단자가 계단식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바닥 탈출하는 그 기법 급소 자리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주가는 약 30% 수익이 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다른 정치 테마주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중간중간에 있다가 HTS에서도 정치 테마주를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정치 테마주는 어떤 재무제표나 어떤 기업의 실적, 펀드멘탈로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정치 테마주를 접근을 할 때는 과연 무엇을 보고 이제 접근을 할 것이냐. 자, 121선 한번 보자고요. 자, 121선 검정색 라인이 여기 있는데, 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지난달에 한번 있었죠. 자, 누군가는 매집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121선을 기준으로 이런 커다란 매집산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만들어 놨죠. 그래갖고 주가는 계속 조정을 보이다가, 아까 오프닝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총선 출마설이 불거지면서 자 이제 세력들이 일단 1차적인 매집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게 이제 거래량이라는 거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자 121선하고는 굉장히 이격도를 붙여놨죠. 이제 자 여기서 보면은 매집산이 앞에 있고 121선하고 캔들이 거리가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데 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격도를 굉장히 좁혀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121선을 안착하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이제 매매를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랬던 DTNC가 어제죠? 어제 강하게 오전장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자, 오늘도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이런 전고점에서는 보통 주가가 윗꼬리를 달거나 아니면 장대 음봉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전고점 라인에서 강하게 상한가를 안착을 했다는 거는 자, 이 자리 매집산에서 세력들은 충분히 이 종목을 이미 매집을 많이 해놨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정치 테마주에서 대장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또 정치 테마주 같은 핑거인데 자, 역시나 핑거라는 종목이 거래량이 발생한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거래량이 발생한 위치가 지난달 지지난달 9월 달이었죠. 9월 달에 여전히 요 121선을 돌파 못 하면서 매집산만 만들어 놨죠. 이렇게. 자, 매집산을 만들어 놓고 자, 최근에 이제 11월 들어서면서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자,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핑거를 매수해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자, 121선이랑 가까워지는 그 구간이죠? 자, 가까워졌어요, 완전히. 그러면 이제 매수 준비를 하시다가 요 위치에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매수에 동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던 핑거가 그 다음날, 그 전날 붙여놓고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만 원에. 그러면서 3일 동안에 약 30% 상승 중에 있다. 자, 차후의 흐름은 이제 어떤 풍선 기법으로 갈지 아니면 변곡점 기법으로 갈지 뭐 그래서 11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당을 탈출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자, 풍선 기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풍선 기법은 이제 볼린저 밴드가 1차 상승을 하면서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고 중심선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여기서 2차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이제 대형주 포스코 DX나 포스코 홀딩스도 그 자리에서 뭐 100% 200% 막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풍선을 두 개나 만드는 쌍풍선 기법. 아주 이름도 잘 짓죠? 자, 쌍풍선 기법.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121선을 기준으로, 그죠? 121선을 기준으로 지난 2년 전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코로나 백신 뭐 임상 뭐 이런 이슈로 이제 볼린저 밴드를 만드는데 자, 여기서 한번 잘 추적을 한번 해와 보세요. 자, 추적을 해와 보시는데 여기서 풍선 하나를 만들었죠? 근데 통로에서, 통로 상단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은 일단은 20, 30% 수익이 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그렇게 많이 안 가고 다시 한번 여기서 풍선 모양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무슨 쌍경 같은 그렇죠? 선글라스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풍선이 첫째 꼭지하고 두 번째 꼭지 그리고 풍선이 바닥하고 바닥이 자 우상향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풍선 두 개가 우상향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잘 보셨다가 매매해야 될 부분은 두 번째 풍선 기법의 통로 상단에서, 그죠? 통로 상단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거래량이 들어올 때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면 이런 패턴은 세력들이 두 세 달에 걸쳐서 굉장히 매수 매집을 많이 해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여기 자리에서 이제 매수 급수의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던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주가가 약 2주 만에 15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진원생명과 그 지난 과거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하느냐? 현재의 어떤 차트 기법에 대응을 하려고 비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바닥에서부터 지금 1년여 동안에 뭐 한 400% 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중간에 한미 반도체는 어떤 패턴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했나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1차적인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이 커다란 풍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자, 커다란 풍선을 만들어 놓고 통로 상단에서 보통 급등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별로 뭐 상승을 하긴 했는데 바로 음봉에 나오면서 그 커다란 급상승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아까 진원생명과학처럼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죠? 쌍경 같은 모습.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풍선 상단이 우상향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런 패턴의 모습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에 띄신다면은 자, 두 번째 풍선의 통로 상단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올 때 그죠? 그 자리가 3만 원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 종목을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은 바로 그 급소 자리에서 한 4일 만에 60%라는 놀라운 수익을 안겨줬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그럼 이런 쌍풍선 기법으로 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체시스죠? 체시스 역시 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그림을 HTS에 띄워놓고 잘 그려보시면 자,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러면 통로 상단에서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익이 나긴 났는데 그렇게 뭐 한 10% 정도밖에 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풍선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풍선을 만들고 자 통로가 나왔죠. 이제 자 두 번째 풍선이 통로가 나오는 자리 거래량 들어왔나요? 거래량 들어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로 상단
아, 1900원 정도 되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체시스라는 종목을 매집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다면은 그 자리에서 3일 동안에 60%, 그죠? 똑같은 패턴이죠? 아주 비슷한 패턴이에요. 60%라는 수익을 안겨줬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차후의 흐름은 이제 다른 11가지 패턴의 기법으로 어떻게 갈지는 저도 잘 모르죠. 세력들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 갈지 모르지만, 자, 결국은 그런 패턴 자리, 급소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초급등주를 안전하게 급소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고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초급등주의 풍선 기법이 이제 그런 패턴이었는데, 자, 첫 번째 풍선 기법은 이런 패턴이었고, 보통 상승장에서는 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바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난달부터 약 2개월 동안 지수가 굉장히 깊은 하락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날아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 탈출 기법을 잘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게임주, 그 와중에 이제 게임주 엑토즈 소프트라는 종목이 뭘 만들어 놨나 한번 보세요. 자, 지난 달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와 있죠? 자, 거래량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커다란, 그죠? 커다란 풍선을 만들어 놨다가, 자, 이쯤에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 달에도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캔들이 위치는 지금 하단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단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자, 통로를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 얘기는, 통로란 얘기는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의 이격도를 완전히 좁혀 놓고, 그죠? 완전히 좁혀 놓고, 지금 캔들이 위치가 일주일 내내 통로 상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내려오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보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 종목을 모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미 누군가는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 자리에서 만약에 엑토즈 소프트를 매매를 하셨다면은,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셨다면은, 상한가가 이제 두 방이나 가는, 상한가 두 방 가면 70%죠? 그래서 70%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티스는 지난 강의 시간에 한 뭐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두산 로보티스는 뭐였죠? 신규주 매매 기법을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규주 매매 기법은 뭐죠? 처음 상장했을 당시에는 이 종목을 기준으로 삼는 어떤 이평선도 없고, 뭐 볼린저 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 땅에 헤딩한다는 속된 말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일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이 자리. 자, 5일째 되는 날 5일선에 안착을 하던가요? 안착을 안 했죠? 그러면 이 두산 로보틱스를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포들이 어떤 대주주 지분이라든가 이런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기관 물량이라든가 보호 예수가 이제 해제된다는 얘기도 있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5일선 따라서 추가 하락을 하죠. 자, 추가 하락을 하다가 어느 날 5일선에 안착하는 거래량이 들어올 때, 지지난주 강의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을 매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자리가 첫 번째 노란색 음영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며칠 동안에 한 뭐 1, 20% 수익이 났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들어왔던 주포들이 자, 여기서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이제 노란색 음영 자리에서 다시 한번 5일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 들어오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1차 매수 자리. 자, 이 자리가 2차 매수 자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2차 매수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오늘도 한 1%인가 2% 상승을 했죠. 3, 4일 만에 두산 로보틱스로 30%라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HTS에서 강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HTS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자, 급등매매 초급등기법 11가지 패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을 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 급등매매하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 링크를 접속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저희 무료 노란 톡방에서는 이제 어떤 테마군이 형성이 되면 그 중에 어떤 종목이 대장주로 가는지 이런 자세한 자료집이 있으니까 그 자료집도 아낌없이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마가 오늘 또 하나 형성이 됐죠? 오늘 테마가 형성이 된 거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제 비대면이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 오늘 나온 얘기는 비대면 진료를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런 정부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된 게 비트 컴퓨터, 그리고 인성 정보, 소프트 센, 그리고 유비케어, 그리고 케어랩스 이렇게 종목이 많이 있어요. 원격 진료에 대한 관련주들이 많은데 오늘은 원격 진료는 두 가지 종목만 한번 보도록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는 종목은 이제 비트 컴퓨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바로 한번 차트 일봉 차트를 한번 놓고 보세요. 자,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기 거래량이 보이세요? 예, 거래량이 보이는데 자, 121선 이 바닥을 뚫지 못했죠? 121선을 뚫지 못하고 자, 여기서 매집산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매집산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근데 오늘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보면은 121선을 터치를 한번 하죠? 자, 121선을 터치를 한번 하면서 자, 여기서 보면은 음봉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캔들이. 자, 음봉의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자, 차후에 수목금 아니면 다음 주라도 이제 요 121선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고 자, 비트컴퓨터하고 이제 인성 정보를 같이 볼 텐데 인성 정보 역시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좀 있었어요, 앞에. 여기 잘 보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인성 정보가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발생을 하긴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서 121선 근처에서 이제 이런 매집산 같은 모양이 있다가 두 달 동안에 이제 어떤 지수의 하락으로 121선을 이탈을 하면서 굉장히 하락폭이 깊었죠. 거래량도 없이 빠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라는 그런 재료가 발생을 하면서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죠.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아까 비트 컴퓨터하고는 좀 다르게 캔들이 양봉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개 종목 관련주가 다섯 종목이 있는데 자, 인성 정보가 이제 대장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높은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121선에 어떤 종목이 제일 먼저 안착을 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캔들의 모습을 양봉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자, 비트 컴퓨터보다는 인성 정보가 이 관련 테마에서 대장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관련주들은 잘 보시고요. 자, 풍선기법으로 갔던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 한번 볼까요? JNTC인데, JNTC가 여기서 아까 칠판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패턴이죠. 그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여기서 지난 강의 시간에 풍선 모양을 만들고 나서, 그죠? 풍선 모양을 만들고 나서 통로 상단에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잘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가 이제 만 원에서 이제 11,000원 사이였는데, 자, 아직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죠? 오늘 종가가 14,800원이니까 약 40% 정도 그런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그 급소 자리라는 거죠? 바로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가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바로 급소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 기본 조건은 뭐죠? 기본 조건은 바로 풍선 기법, 풍선 통로 상단에 풍선 모양을 만들고 그
그 종목이 지금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만약에 모아 가셨다면은 지금 40% 수익이 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2주 전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정치 테마주를 아까 칠판 강의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또 한번 부방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부방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올 거라는 거는 세력들이 이미 감지를 많이 했잖아요. 감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발생된 게 뭐죠? 그러면서 발생된 게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자, 지지난달 강의, 뭐, 지지난달부터 거래량이 의외로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어떤 출마라는 이런 이슈가 뉴스장에, 언론장에 보도가 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거래량만 발생시키고 세력들이 지수도 많이 눌리니까, 자, 뭐 어떤 풍선 기법이 나온다 그랬죠? 지수가 하락할 때는 세력이 매집인 상태에서 오히려 주가를 누르면 역풍선 기법의 모양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풍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다가, 그렇죠?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놓다가 본격적인 출마설도 안 나오고 지수도 하락하다 보니까 세력들이 밑으로 빼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역풍선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밑으로. 그죠? 이런 역풍선 모양, 하단에서 이제 풍선 모양이 생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통로가 나오고, 그죠? 하단 역풍선 모양의 통로 역풍선 모양 기법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통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서? 통로 상단에서. 그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방이라는 종목을 앞에 들어온 거래량만 믿고, 자, 앞에 들어온 거래량을 믿고 세력들이 이미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풍선 모양을, 역풍선 모양을 만들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 지난주가 되겠죠?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해 두셨다면은, 자, 저 전일 27% 가고 오늘 약 11% 갔는데, 그래서 이틀 만에 40%라는 놀라운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들의 이제 그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어떤 가치 실적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정치 테마주들을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급등 매매 어떤 이런 기본 패턴의 기법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태평양 물산 역시 세력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지난주까지 모습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기서 이게 보면은 한 뭐 3, 4개월 전이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래량이 들어와 있죠. 그럼 여기서 풍선 모양을 이렇게 만들다가, 저 풍선 모양이 보이시죠? 풍선 모양을 만들다가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2차 상승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풍선 기법이잖아요. 어떤 상승장이라든가 실적이 좋은 아니면 테마가 강한 종목들이 이런 자리에서 보통 2차 상승을 크게 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격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세력들은 어떠죠? 이런 매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밑으로 뺀다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계속 밑으로 뺀다는 거예요. 자, 밑으로 주가를 빼면은 뭐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우량주도 그렇고 이제 이런 종목들은 밑으로 빼면은 여기서 역풍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단에서 이제 역풍선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통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태평양 물산이 캔들이 현재 위치가 거진 상단에서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하단에 잘 안 내려오고 상단에서 한 열흘간 계속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럼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온 어떤 거래량을 믿고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만약에 매매를 해 두셨다면은 이 종목이 바로 이렇게 어저께 상한가 같죠? 어저께가 아니고 지난주 목요일에 상한가 같고, 그러면 상한가 한번 가면 30%니까 약 40%, 그렇죠? 35%에서 약 40% 상승 중에 있는데, 이 종목이 바로 쉽게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몇 개월 전부터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바로 추세가 꺾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계속
관심 있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윈트 드립이죠? 윈트 드립인데, 요거는, 정책주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주로 움직이는데, 자, 이 종목의 모습을 보세요. 세력들이, 어떤 모습을 만드나. 자, 여기서 보면은 거래량이 지난, 9월 4일 날 한번 1차적인 거래량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근데, 120선하고 이격도는 그래도 굉장히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벌어져 있고, 일단은 대량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했어요. 왜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서 121선 근처에서, 자, 121선 근처에서 뭘 만드는가 한번 보세요. 121선 근처에서 최근에 지수가 하락 추세다 보니까 여기서 121선 근처에서 둥그런 역풍선 기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풍선 모양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통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통로 한 중심선이 한 9,000원 정도 되죠? 그럼 9,000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야, 앞전에 거래량이 좀 있었고, 누군가는 좀 매집을 해둔 것 같아. 그리고 지수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풍선 기법이 아니라 역풍선 모양을 만들어 놨어.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통로가 나오는 자리니까 9,000원 언저리에서 이제 어떤 거래량이 들어온다면은 이 종목은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자리가 이제 어제, 그죠? 어제 월요일 날 오전부터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바로 다이렉트 상한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는 여러분들이, 아, 이런 역풍선 모양에서 저렇게 초급등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패턴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 한번 보세요. 장대 양봉 이 두 개가 거래량인데, 이 앞전의 거래량이 뭐 하나도 안 보이죠? 그죠? 그렇단 얘기는, 자, 그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윗꼬리 그 거래량에서 이미 이 종목도 누군가 매집을 많이 해놨구나. 자, 근데 지금 현재의 포지션을 보면은, 자, 현재 포지션, 이 종목의 현재 포지션을 보면은 정책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121선의 상단에 이렇게 안착을 해 있는 모습이죠? 121선 상단에 안착을 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지금 바닥을 탈출한 자리가 11,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잘 한번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0선에 안착한 상태에서 종료가 됐죠, 오늘.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바닥 탈출 기법의 우량주 한번 패턴을 한번 볼까요? 자, HD 현대산업개발인데,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HD 현대산업개발, 누가 뭐래도 이 종목은 우량주예요. 이 우량주가 여기서 잘 보시면은,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121선하고 이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은 절대 관심도 갖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마세요. 자, 근데 어느 날 좀가 뭔가 다른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뭘 만드냐 봤더니 120선을 머리 위에 상단에 두고 여기서 이런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이런 매집 사인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습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죠? 자, 120선을 한번 근처에 이격도를 좁히는 매집되어 있는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이 눈에 띄었고, 자, 그럼 캔들이 모습은 이제 121선에 완전히 붙여놓으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이 상태에서 관심 있게 보셨다 치고, 자, 캔들 들어오죠? 자, 거래량이 틀려요, 거래량이. 최근 거래량 대비 한 뭐 200-300% 막 터지잖아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죠? 121선에 안착하는 모습, 바로 안착했죠? 자, 전일까지 121선에 붙여놓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 다음날 바로 7%나 상승을 하면서 120선에 안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 매집을 하고 바닥을 탈출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물려봐야, 이 자리에서 사서 물려봐야 그렇게 큰 손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하면 121선은 바닥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날 종가에라도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죠? 종가에라도 매수를 하셨다면은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아까 11,000원이었어요. 요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급등 매매 공식대로 바닥 탈출하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 자리에서부터 벌써 약 30-40% 수익이 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슈리메이터가 한번 볼까요? 슈리메이터가 한번 보면은, 자, 이 종목도 보면은, 뭐, 동전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죠. 위험한 종목이지만, 기술적 분석을 한번 들여다보면, 자, 어느 날 거래가 정지가 됐던 종목이 시초가에서 121선을 돌파를 못하니까 바로 밀려버리죠. 바로 밀려버리는데, 그러면 세력들은 밑에서 이제 역풍선의 모습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밑에서 만들죠? 그러면서 주가가 캔들이 옆으로 이렇게 계속 횡보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럼 이 종목을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자,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보세요. 아, 역풍선 모양을 만들어놨는데,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날,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11월, 정확히는 11월 15일 날, 이제 470원에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풍선 모양을 만들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다음날 17%, 2%, 19%, 약 35%. 자, 35% 수익이 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풍선 기법이죠. 자, 정치 테마주 하나 더볼 텐데요. 자, 오픈로를 한번 보자고요. 오픈로를 보면은 역시나 이 종목을 누군가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한것 같은 거래량이 있어요, 이게. 자, 누군가 매집을 많이 한 거래량의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근데 지수가 안 좋아서 밑으로 쭉 뺐죠? 자, 쭉 뺐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통로가 나오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발생해서 2차 상승을 할수 있었던 구간인데, 오히려 밑으로 뺐죠?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커다랗게,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통로가 나오는 자리 상단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죠? 자, 상단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앞전에 들어왔던 거래량들은 분명히 세력이었던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들이 매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리, 약 6,400원, 6,500원 되죠?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은 갑자기 상한가, 그리고 오늘 20%. 그래서 약 50%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갑자기 잘갈수 있는 이유는 이미 앞전에서 누군가 이 종목을 매수를 굉장히 잘 해놨다는 거예요. 그죠? 자, 정책 테마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정책주예요. 리판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종목이 바닥을 탈출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느 날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10월 30일이죠? 자, 그럼 이날을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그날을 기준으로 121선을 기준으로 이런 매집세를 한번 그어놔 보세요. 그죠? 이게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래 놓고 이 종목을 봤더니, 이날 다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121선은 안착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121선에 안착했다. 그 자리가 바로 7,800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 두시면, 어느 날 갑자기 급등,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어저께 약 9%, 오늘 2%.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한 것 같진 않아요? 앞으로 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뭐 총선이 아직 내년 4월까지 있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패턴이 상승을 하는지는 계속 저와 함께 계속 모니터 한번 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엔테스라는 종목도 이제 정치 테마주에 엮여 있어요. 엔테스라는 종목도 정치 테마주에 엮여 있는데, 자, 이런 종목의 패턴은 뭐죠? 누군가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면서 무슨 모양을 만들고 있었죠? 풍선 모양을. 자, 풍선 모양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역시나 안 좋아서 캔들의 모습은 121선 하단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중요한 거는 최근에 어저께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자, 주가를 121선 상단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엔테스라는 종목은 오늘 종가가 5,450원인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자리가 바닥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종목도 계속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오늘 뭐 교육주도 한번 움직였는데요. 교육주 한두 종목 한번 볼까요? 메디엠디, 그죠? 메디엠디 같은 경우는 교육주 얘기만 나오면 이제 대장주급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거래량이 어디서 발생했죠?
자, 거래량이 발생할 당시에 뭐 우리나라 저기 교육 정책에 약 뭐 77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뭐 투자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거래량이 발생한 기준을 가지고 한번 산을 만들어 보자고요, 이렇게. 자, 이 종목은 굉장히 강한, 그렇죠?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교육주의 대장주로서 121선 위에서 이제 저기 매집산을 만들어 놨죠.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이 중간중간에 계속 거래량이 들어와요. 자, 여기서 매집산을 만들어 놓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첫날 거래량이 터졌을 때, 자, 이미 매집산을 만들어 놨죠. 121선 상단에 안착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2200원짜리, 자, 121선 이평선이 기준선 단가가 2200원이에요. 자, 이 종목은 2200원을 빠질 수가 없다. 그 상단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면 2200원 근처에만 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매수에 동참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종목이, 자, 그 종목이 121선에서 한 번도 이탈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한번 상승을 하고 여기서 산 모습을 만들다가 최근에 이틀 동안에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당분간 2200원 그 자리가 역사상 바닥이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비상교육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까요? 비상교육 한번 종목을 보면, 자, 비상교육 종목을 보면은 이 종목이 121선을 기준으로 이런 매집산이 있었죠? 자, 오늘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드디어 이제 바닥을 탈출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하단에서 매집산이 있었고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121선 안착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저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